파라의 카드. 문양이 있어요. 파라의 액션. 파라의 미니카는 핑크색 한 장, 브라운색 한 장 두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타라의 미니카는 네모가 아니고 길쭉한 네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잘라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6.5cm에 표시를 할게요. 6.5cm에 표시를 하고 6.5cm 또 그 반대쪽에다가 돌려서 또 6.5cm에다 표시를 할게요. 6.5 보면은 두 장이 필요해요. 6.5cm 잘라볼게요. 6.5cm 핑크색 두 장. 여기에 넓이가 6.5cm예요. 두 장. 6.5cm를 이렇게 두고 테이프로 붙일게요. 6.5cm가 준비가 됐으면 반대쪽에 테이프를 붙여서 또 다른 쪽에 테이프를 붙여서 두 개를 연결을 하고 필요 없는 테이프를 잘라내고 6.5cm에 17.5cm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가로 17.5cm를 표시할게요. 이렇게 길쭉한 색종이를 준비를 해가지고 접어볼게요. 필요한 사이즈는 길게 17.5cm, 짧은 쪽이 6.5cm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접어볼게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양쪽 끝에 X표를 만들게요. X표 양쪽 끝에 만들게요. 세모를 하나 접고 내려서 펴서 또 다른 쪽으로 또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펴보면 X표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X표를 만들어주세요. 접어가지고 X표 그 다음에 펴가지고 반대쪽으로 또 한번 X표를 만들게요. 피면은 양쪽 끝에 X표가 만들어졌어요. X표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작업은 뒷편으로 돌려가지고 보조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X표의 중심 부분에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돌려서 X표가 있는 중심에 보조선을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보조선을 만들었으면 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까지가 완료예요. 그러면은 X표 두 개를 만들었으면 여기 바닥에 딱 두고 이렇게 잡고 두 손을 이용해 가지고 보조선을 눌러서 안으로 모아주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다시 해볼게요. 바닥에 두고 두 손을 이용해서 X표 말고 보조선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 위에서 이렇게 꽉 눌러주면은 삼각형 세모가 생겨요. 이렇게 양쪽에 세모가 생겼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타라의 미니카의 앞쪽, 타라의 미니카의 뒤쪽이 될 거예요. 그럼 뒤쪽 부분에 중심에 맞춰서 중심선은 안 보이지만 중심에 맞춰서 접는다고 생각하고 길쭉하게 꽃갈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접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도 했으면 그 반대쪽도 똑같이 꽃갈 삼각형을 길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긴 뒷모습이고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세요. 미니카의 앞쪽의 세모에 꽃갈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중심선은 안 보이지만 중심에 맞게 일자로 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회쪽도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완성. 반을 접어서 이 삼각형 위에 삼각형 사이에 앞쪽에 꽃갈 삼각형을 양쪽으로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줘서 꽉 접어주면 타라의 미니카 완성. 타라의 미니카는 심플하게 오각형으로 생긴 미니카예요. 짠! 타라의 미니카. 그런데 오각형인데 이렇게 해도 귀여운데 여기다가 이제 날개를 만들어 결합을 시켜볼게요. 완성된 거는 여기다 이렇게 두고 타라의 미니카의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를 하나 접어주세요. 이쪽도 접었으면 그 반대쪽도 돌려서 중심에 맞춰서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지금 접은 세모를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쪽도 했으면 돌려서 반대쪽도 할게요. 지금 접은 세모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흰색이 안 보이게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고 이쪽도 흰색이 안 보이게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돌려서 양쪽 끝에 X표를 두 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뾰족한 부분을 가져가서 세모를 두 번 접을게요. 한 번 접고 펴서 반대쪽으로 또 한 번 접고 펴서 이쪽도 X표 뾰족한 부분을 가져와서 접어주고 펴서 반대쪽으로 또 한 번 접을게요. 표를 두 개를 만들었으면 다음은 뒤로 돌려가지고 보조선을 만들게요. 세워가지고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는 거예요. 보조선이니까 다시 펴고 이쪽도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도 X표의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보조선을 하나 만들어주고 보조선이니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원상태로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X표 두 개를 만들었으면 바닥에 두고 두 손을 이용해서 보조선을 가운데로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고 다른 손으로 이렇게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이쪽도 보조선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 양쪽 끝에 세모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반으로 접었으면 이렇게 이 밑에 부분에 네모가 있잖아요. 이 위에 부분에 날개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 세모 부분을 조절을 해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밑에 부분에 네모가 있고 위에 부분에 날개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네모, 위에 부분, 날개 두 개, 날개 두 개. 이 상태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두고 여기 안쪽에 일자로 딱 된 부분 일자에 맞춰가지고 꽤 삼각형을 접을게요. 이쪽도 안쪽에 일자 부분이랑 일치를 시켜서 꽤 삼각형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완성. 그러면은 타라의 비니카나라 뿅 결합을 시켜볼게요. 이걸 열어가지고 안에다가 날개를 넣고 여기 꽃가의 삼각형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얹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을 접어서 이 세모 안에 앞에 꽃가의 삼각형 두 개를 각각 사이로 세모의 사이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날개를 이 밑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뾰족한 부분, 오각형의 뾰족한 부분은 이 안으로
버튼으로 넣어주세요. 짠.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짠. 이 날개 두 개를 이 사이에 넣어줌으로써 날개랑 본체가 고정이 돼요. 짠. 완성. 타라의 미니카는 날개 없이 날개를 빼고 오각형으로 된 쉬운 미니카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여기까지 접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